아무래도 주혁 씨가 저보다는 이제 어리기 때문에 좀 어려워하거나 불편할까 봐 서로 많이 노력을 한 부분이 있고요. 현장에서만큼은 그냥 선배 후배 그런 느낌보다는 이제 같은 상대역으로서 동료를 대하는 마음으로 연기를 해서 굉장히 재밌게 촬영을 했습니다. 그 2년 만에 드라마를 제가 한줄 몰랐습니다.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특별한 마음은 없고 늘 항상 떨리고 설레는 드라마 현장인 것 같습니다. 연기하는 데 있어서는 너무 행복한 순간이었고 너무 또 잘해주셨기 때문에 정말 편하게 연기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선생님의 존함을 역할 이름으로 쓰면서까지 연기할 수 있는 작품이었었기 때문에 저에게는 굉장히 꿈 같은 시간이었었고요. 제가 없는 촬영 없는 날에도 선생님을 찾아뵈면은 선생님께서는 그냥 삶 자체가 이 작품 할 때만큼은 그 역할로 살아가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점이 있어서 후배로서 굉장히 부끄러운 점도 많았었고 꼭 저렇게 되고 싶다라는 그런 저의 하나의 롤모델로 계시기 때문에 굉장히 저에게는 배울 게 많았던 현장이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잘생긴 거? 아니요. 제가 말을 잘 못해서 혹시나 스포를 할까봐. 네. 그러면 이거는 한지민 씨가 봤을 때 훤칠하게 잘생긴 게 닮았었고 네. 주혁 씨가 현장에 오면 진짜 다른 동네에가 온것 같다 이랬었어요. 저희는 항상 우리 이렇게 묶어서 저희는 항상 좀 손을 주셔. 굉장히 의외다. 왜 나를 같이 묶나? 우리가 촬영할 때는 그냥 항상 뭔가 망가지는 캐릭터들이 많았어요. 그런 씬들이 네. 주혁 씨랑 얘기를 많이 나눠보면 굉장히 또래에 비해서 속이 깊어요. 그렇죠. 만나기 전까지는 그냥 마냥 어리고 맑고 밝고 이렇게만 생각을 했었는데 그 안에 갖고 있는 또 진지함과 속 깊음이 준하랑 굉장히 닮아 있는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